식을 앞에 놨어요. 먹으라고. 네. 너무 슬퍼서 먹고 막. 가루 나무에는 온갖 새들이 내려앉아 재잘거려요. 가루에게 세상 이야기를 들려주는 거랍니다. 빵빵 그림자 컷. 자, 새 말을 듣는 아이 이야기 완성. 너무 감정적이야. 엘리자베스, 울지 마. 그러다 신문지 옷이 다 젖겠어. 안 울려고 하는데, 아, 이야기가 너무 아름다워가지고 눈물이 멈추지를 않아요. 맞아요. 우리 친구들이 만든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에요. 빵빵이요. 바로 이야기 다시 한번 들려주세요. 네. 빵빵 그림자 컷. 새 말을 듣는 아이. 바루는 산길을 걷다가 커다란 뱀이 다람쥐를 잡아먹으려는 걸 봤어요. 바루는 활을 쏘아서 다람쥐를 구해주었지요. 그러자 다람쥐는 바루에게 반지를 주면서 말했어요. 이 반지를 끼면 새들이 하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거야. 하지만 그 말은 너만 알고 있어야 해. 비밀을 말하면 죽을지도 몰라. 어느 날 바루는 딱따구리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. 곰 바우 아래에 송이버섯이 많더라. 바루는 곧장 곰 바우 아래로 가서 송이버섯을 땄어요. 또 어떤 날은 뻐꾸기들이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. 시냇물 속에 황금이 있더라. 바루는 얼른 시냇가로 가서 황금 덩어리를 건졌어요. 그래서 부자가 되었답니다. 그러던 어느 날 바루네 집 처마에서 제비가 하는 말을 들었어요. 오늘 밤에 엄청나게 많은 비가 올 거야. 이 마을도 곧 물에 잠기겠네. 이 말을 들은 바루는 고민했어요. 하지만 죽기를 각오하고 말하기로 결심했죠. 마을 사람들에게 큰 소리로 말했어요. 어서 피하세요. 큰 비가 올 거예요. 말을 마치자마자 바루는 벌을 받아 한 그루 나무가 되어버렸어요. 잠시 후 장대비가 쏟아지기 시작했어요. 마을의 모든 집이 물에 잠겼죠.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바루 덕분에 이미 산으로 피했고 목숨을 건질 수가 있었어요. 지금도 그 마을에 가면 커다란 나무가 서 있대요. 마을 사람들은 그 나무를 바루나무라고 부르면서 꽃과 떡을 가져다 놓아요. 자, 이렇게 해서 빵빵 그림책 버스의 14번째 책이 나왔다. 우리가 만든 이야기, 우리가 만든 그림책 버스 안에 가득 차요. 빵빵. 아, 새가 또 지적이네. 심심하다고 놀아달라는 건가? 아니야. 목욕시켜달라고 짹짹 우는 거잖아. 아니에요. 제 생각에는요. 배고파서 우는 것 같은데요? 아우, 도대체 누구 말이 맞는 거야? 아이, 제 말이 맞아요. 놀아달라는 거라니까, 야. 아니야. 목욕시켜달라는 거야. 배고프다고 밥 달라는 거예요. 아이, 몰라. 나는 하나도 안 들으니까 앞으로 너희들이 먹이도 주고 목욕도 시켜주고 다 해. 나는 밖에서 놀다 올게. 아, 아니야. 놀아달라는 거라니까, 야. 빵빵이 어디야? 놀아줘요.